이번에는 그 K7 프리미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된 모델을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과 2.5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데 실내 또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차량은 2.5 엔진 스트림의 가장 상위 버전인 노블레스의 풀옵션이 적용된 모델이라서 실내를 타면 모든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3.0 시그니처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시트, 네, 나파 가죽이 적용된 3.0과 다르게 일반 가죽이 적용돼서 조금 눈으로도 그렇고 또 착화감도 그렇고 또 만졌을 때도 아무래도 조금 가죽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내장재도 3.0 모델은 스웨이드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2.5 엔진이 단 노블레스트림은 일반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시트의 요추를 받쳐주는 요추 지지대가 지금 2.5 모델은 앞뒤로만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3.0 모델은 위아래 각도까지 조절이 돼서 좀 더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시승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큰 차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엔진하고 그리고 조향 시스템이 좀 다른 건데 우선 엔진을 보면 2.5 엔진도 실생활에서 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뭐 힘이 부족하거나 뭐 소음이 크거나 뭐 진동이 크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소음도 3.0과 거의 비슷하고 진동도 거의 없고요. 그냥 3.0도 그랬고 2.5 지금 이 차량도 굉장히 소음과 진동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서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오지 않고 진동도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소음과 진동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엔진에서는 아무래도 배기량의 차이가 좀 있고 마력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고회전 그리고 속도가 좀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2.5는 3.0에 비해서는 펀치력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올리게 되면 3.0에 비해서 엔진 회전체가 좀 더 올라가면서 소음이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소음은 높아지는 거에 비해 차가 나가는 펀치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근데 기존에 3.0 제가 시승할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3.0 엔진도 그렇게 펀치력이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펀치력보다는 약간 어쩌면 연비에 위주로 세팅이 된 느낌인데 지금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도 새로 개발된 엔진인데 기존의 2.4 엔진에 비해서 배기량과 마력이 약간 소폭 상승했지만 연비도 같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배기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연비는 좀 떨어진 편인데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배기량도 올라가고 마력도 올라가고 토크도 올라갔는데 연비도 더 좋아졌어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엔진도 출력이나 아무래도 성능 위주보다도 아마 또 연비 위주로 좀 세팅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힘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네, 편안하게 운전하기에는 적당한 그런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션은 기존 2.4 같은 경우에는 6단 미션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3.0과 동일한 8단 미션이 적용이 됐는데 3.0 때도 그랬지만 뭐 미션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불만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약간 반응이 일시적으로 늦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그런 변속이 되는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크게 뭐 불만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5 3.0과 좀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핸들링 약간 조향하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3.0은 RMDPS가 적용이 됐고 이 차량 2.5는 기존과 동일하게 CMDPS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3.0에 새로 적용된 RMDPS가 조금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조금은 더 가볍고 그리고 조금은 고급진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코너링을 돌 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스티어링을 조용하고 할 때 약간 그런 감각적인 느낌에서 아무래도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도 그렇고 3.0도 그렇고 기존에 제가 시승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향장치를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질감이 여전히 있는데 지금 이 CMDPS가 적용된 2.5 차량은 조금 더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향장치가 이제 차선 유지를 위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개입을 할 때 기존의 3.0보다도 조금 약간 미세하긴 한데 조금 더 막 팍하게 힘을 주면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향하는 느낌에서는 3.0에 비해서는 약간의 차이점은 좀 다름이 있다. 예. 그리고 엔진, 앞서 말씀드린 엔진에서도 힘의 차이라든지 약간의 소음, 이런 것들도 약간은 3.0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조금 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3.0에 비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이나 3.0,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 풀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장치라든지 아니면 편의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이를 뒀었거든요. 그래서 뭐 2.0이다, 2.5다, 3.0이다, 3.3이다 이렇게 차이를 둬서 3.0에는 들어가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2.5에는 선택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KSM 프리미엄은 상품성을 좀 개선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2.5나 3.0이나 옵션을 동일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 차량도 3.0과 동일한 안전장치와 편의장비들이 다 적용이 돼서 3.0하고의 그렇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다른 점, 우선은 시트, 그리고 시트의 가죽, 그리고 시트의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내장재,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또 하나는 오디오 시스템. 3.0도 두 가지 트림,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에서 시그니처만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2.5에서는 오디오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3.0과 또 차이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좀 다른 거, 그 엔진 나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서 가격이 지금 2.5 엔진의 모델이 3,100만원부터 3,400만원, 그리고 3.0 엔진은 3,400만원부터 3,700만원까지인데 3.0과 2.5가 약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400만원 차이가 엔진, 그리고 조향장치, 그리고 시트의 가죽, 내장재,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시트 요추 조절장치 정도가 이제 400만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400만원을 더 주고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면 2.5 노블레스 최상위 트림에 풀옵션을 적용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400만원 정도의 차이를 굳이 뭐 시트의 가죽이 좀 더 좋고 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또 3.0 엔진과 2.5 엔진이 뭐 힘의 차이가 많이 크거나 뭐 출력자이라든지 뭐 소음 진동의 차이가 크다면 3.0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2.5로도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또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조향장치도 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2.5 노블레스 트림이 가장 적당한 구입하는 트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타면서도 승차감도 지금 뭐 3.0과 2.5로 바로 타보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2.5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